안녕하세요. 외교부 디지털 소통팀입니다. 저희 지금 디소팀 인터뷰하러 왔는데 디지털 소통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외교부의 정책 소통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팀인데요. 여러분 친숙하신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등의 이제 SNS 채널을 통해서 외교부 소식을 알리고 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볼까? 그거를 외교 정책에 어떻게 녹여낼까 하는. 그래서 모든 구독자 수를 합치면 지금 한 4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장관급 기관 중에는 1위를 했거든요. 옆에 계신 송혜진 사무관님은 글을 아주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글로 잘 표현해 주시고 또 여기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픽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더 가깝고 센스 있게 만드시고 외교부라고 생각하면은 좀 틀에 박힌 보수적인 느낌이 강한데 그거를 완전히 깰 수 있는 아주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마 탁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외교관 탐구 생활이라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한 명이나 두 명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국 내나 국 외에서 좀 밀착 취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공유를 해가지고 벌써 다음 편이 기대되네요. 이렇게 공유도 해주시고 어서와 신 외교관 처음이지 라는 영상은 여기 네이버의 잡앤 코너에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조회수 혹시 한 40? 펭수가 예고편 같이 뭐 티저도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들이 재밌었고 직접 노래를 불러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노래 하신 분이 송파구 이적 고막 남친이라는 어린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다가가기가 어려운 정부 부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펭수로 인해서 되게 많이 외교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항상 경직된 분위기로 비장하게 가시는데 펭수를 보고 가서 긴장감을 풀고 가셔서 그날 업무 부분 계획을 발표하는 분이 너무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똑같은 것 같은데 진짜 똑같아요. 목소리도 오히려 또 꺼지고 난 뒤 더 텐션이 계속 혼자 노래를 하더라고. 제 역할은 송파구 이적 고막 남친이라는 제 역할은 장관님이 보통 행사를 참석하시면은 그 행사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부 SNS에 정책적으로 홍보될 수 있게끔 취재 겸 사진 촬영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 전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의 그런 최일선에서 그런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직원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3개국을 갔다 왔는데 한번 물갈이를 했어요. 하루 정도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막 뭐 어떤 곳을 막 구경하고 이런 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고 잠을 못 자가지고 자꾸 이런 포징 같은 거 제가 실제로 서포터즈 분들과도 잠깐 인연을 맺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나본 서포터즈 분들은 밝고 한 분 한 분 다 너무 성실하고 외교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되게 많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외부에서도 되게 초청도 많이 해주시고 러브콜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특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6기 분들도 외교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